말씀드린 순간에 또한 준비가 끝났으면 네오아즈텍에서 김성현 선수와 이몽규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최용만 대 권하솔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정의구현 가자 등등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의구현이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몽규 선수가 지금 악역인 것 같은데, 아, 이기면 뭐 끝나는 거죠, 이기면. 네, 이기면은 그게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네, 고라니 네. 감사드리고요. 그 이몽규 선수가 이 맵을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레이트 메카닉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려고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 테란의 레이트 메카닉은 잘 쓰면 정말 사기적인 전술이거든요. 근데 이 네오 아즈텍은 3인용 맵이고 테란이 레이트 메카닉을 하기에는 데스 멀티 먹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가 그 점을 노리고 레이트 메카닉을 차단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에 맵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김성현 선수가 뭐 선과 악 따지면 악이다. 인생이 솔로님이 저번에 라그나로크를 골라서 이몽규를 건드린 게 너 아니냐? 아,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죠. 이미지로 보면은 무조건 이몽규가 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야. 아, 저기 그냥. 이미지로 보면 그러는데 그때 당시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몽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게임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김성현이 악이에요. 그런데 네. 외적인 이제 모습 때문에 이몽규 선수를 악이다, 악이다라고 네. 부르는데 사람은 뭐 선과 악이 없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게임 이기는 게 곧 선이고 정인 거예요. 프로 세계인데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기면 뭐 선수인데. 그리고 이제 또 이몽규 선수 같은 경우는 종종 최강전을 통해서 코스를 이렇게 쫙 끌어올린 셈이잖아요. 그렇죠. 또 김성현 선수도 그때 종족 최강전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와서 쫙 또 끌어올린 선수고. 네, 올 때까지 해줬고요. 예, 예. 선이든 악이든 예. 프로게이머라면 게임으로 보여주는 게 정답인 거예요. 네. 자, 과연 이번 경기는 누가 살아남게 될 것인지 앞으로도 많은 화제를 뿌릴 것 같은 이몽규 선수와 김성현 선수 무슨 녹이 아마 뭐라 붙을 것 같은 무슨 녹이 선악록이라든가 뭐 이몽규 선수는 역시나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 김성현 선수도 변수를 잘 안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전에서만큼은 또 무난하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주최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상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 인터넷에서 텀블벅을 검색하시고요. 텀블벅 거기서 상금을 모금하고 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성현 선수가 무난한 배럭 더블인 거를 이몽규 선수가 눈치를 채왔고요. 예. 김성현 선수는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면 안 돼요. 김성현 선수가 먹을 수 있는 가스 멀티라고는 이제 12시 중간에 있는 센터 멀티 그리고 3시에 있는 가스 멀티 딱 두 개거든요. 예. 이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먹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 저 멀티 안에서 경기를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뭐 테란에게 좋을 건 없고요. 예. 이몽규 선수는 경기를 뭐 두드려 맞든 어떻게 되든 무조건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면 이몽규 선수가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서로서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SB가 아직까지 살아서 이몽규 선수의 본진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고요. 그냥 무난하네요. 예. 뭐 아무래도 이 아즈텍이란 맵에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거는 뭐 두 선수 다 없기 때문에 그냥 손 가는 대로 할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팀에 김봉준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연습생 시절이었다가 1군으로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 선수에게 맵 하나를 줬었어요. 폴라리스 랩소디라고 네. 너는 이 맵에서만 연습하고 이 맵에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전담을 했던 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군 선수들에게 맵을 전담을 시켜요. 근데 예. 이 아즈텍을 이몽규 선수 이제 2군 시절에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전담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몽규 선수가 뭐 진 사람이 초이스하는 맵을 고른다 그러면 이 맵을 거의 자주 고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2군 때 많이 연습한 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네. 뭐 상금은요 1,000원부터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모이면 후원하신 분들 명단까지 쭉 알려드리게 되겠고요. 자, 김성현 선수의 빌드를 보니까 빌드를 좀 꼬았죠. 그냥 무난한 마린 매직 출발이 아닌 뭐 패스트 발키리 빌드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메카닉을 가는 건 자살행위 같고요. 초 발키리 빌드 아닌 베슬 빌드인데 지금은 베슬보다는 발키리가 약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포트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맵에서 무난하게 플레이를 했다가는 테란이 좋을 게 없다 보니까 초중반에 승기를 잡아서 몰아붙이자 그런 생각으로 발키리 빌드를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네. 발키리 빌드를 썼을 때요, 만약에 저그가 눈치를 채고 뭐 스콜지를 대동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예 뮤탈리스크를 안 뽑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저그 입장에서는 뭘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감으로 알아야 돼요. 마린 메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러면 성큰 하나도 안 짓고 최대한 부자스럽게 5시 멀티도 빨리 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해나가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여주고 있는 김홍규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어를 올려주고 있는 김홍규 선수입니다. 김홍규 선수가, 네, 지금 동독체관에서 뜬 게 뭡니까? 저글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이거 저글링 한번 또 뛸 것 같죠? 자, 뛰네요, 뛰네요. 상대적으로 저거? 그러면 내가 한번 때려보지. 이거 심시티 안 돼 있으면 틀려요. 심시티 안 돼 있으면은 자, 이봉규 선배 특허죠? 이게 또 저글링 다시 한번 몰아붙이고 있는 이봉규 선수. 야, 이것만으로도 이득이죠. 예, 머린들을, 예, 마린들을 다 잡아줬기 때문에, 예, 이 이후에 이제 뮤탈리스크가 등장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거는 터렉과 발키리거든요. 예. 근데 이몽규 선수가 뮤탈리스크 떴을 때 뭐 저글링이 쭉 빈집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몽규 선수 알았을 거예요. 마린 메딕이 안 나오네. 아, 이거 발키리 빌드구나. 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감으로, 네, 알아야 돼요. 자, 아직까지 다섯시 지역에 확장은 펴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몽규 선수가 감으로 저걸 알았다면 5시 해처리를 빨리 펴주면서 성큰을 하나도 안 짓고 스콜지를 대동을 해서 들어가줘야죠. 자, 계속해서 저글링으로 좀 윽박지르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댄. 아, 이몽규 선수 이거 눈치챈 것 같은데요. 네. 스커지 섞어주고 있죠. 자, 일단은 이거 미탈리스크. 발길이 두 대 나오기 전에 가장 큰 위기가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뮤탈리스크들이 터렛들을 두드려주면서 스콜지가 발키리를 쫓아다닌다. 그동안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김성현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예. 바이오닉 병력도 조금 줄여줬겠다. 자, 말이지요. 왔죠. 스콜지. 자, 노크하고 뒤에 스커지 일단은 발키리! 발키리 떨어졌어. 발키리 떨어졌는데. 예. 이몽규 선수가 알고 있었어요. 발키리 한 선 떨어집니다. 발키리 한 선 떨어져요. 아, 이러면 피해 많이 보죠, 김성현. 자, 김성현 선수. 이게 원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예, 테란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마린이 뭐가부터 우르르 뛰어옵니다. 저글링이 또. 네, 이렇게 막다 보면 뷰탈리스크와 저글링으로 앞마당 한번 두드리고 앞마당이 열린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자,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 자, 버그 깨졌고요. 엉덩에서 네, 올라오는 거를. 자, 이렇게 되면 저글링으로만 SCB 피해주고. 그렇죠, 위쪽에서 털어주고 있는, 네, 이몽규 선수. 비탈리스크는 언덕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못 올라오게 말이죠. 자, 올라오는 바이오닉 병력을 일단은. 자, 자, 피해 많이 봐요. 피해 많이 피해 봐요. 보고 있는 김성현. 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아, 지금 김성현 선수 피해 엄청 많이 보거든요. 바이오닉 병력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야, 이거 이대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몽규 김성현 올킬. 제제 올킬러 김성현을 잡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때려잡았는데요. 근데 웃긴 게요, 네, 이몽규 선수들이랑 하는 테란들 보면요, 다들 입구를 안 좁혀요. 입구를 다 열려놨기 때문에 저글링이 안 받고 될 마린 피해 봤고요. 그 이몽규 선수가 대단한 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마린 메딕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안 나와? 이거 발키리 빌드구나. 그럼 스콜지와 대동해서 내가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계산이 있었는데, 예, 그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